작년까지 저는 요한복음서를 3년에 거쳐서 이제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서를 강해 설교하면서 한 가지 좀 어려운 이슈를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해 설교라는 것은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다 보는 것이죠. 그냥 토픽을 정해서 설교를 한다면 요한복음 뭐 1장에서 조금 하고 2장에서 조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강해 설교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 전체 흐름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주는 그러한 그 디스플린, 그러한 훈련이기 때문에 그때 얻는 그 유익이 참 많다고 봅니다. 요한복음서를 이제 강해를 하면서 한 가지 좀 보통 때는 아마 금방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토픽이 있었는데 가롯 유다에 대한 토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이 가장 그 가롯 유다에 대한 그 스토리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강의하다 보니까 가롯 유다에 대한 이 그 이야기를, 이 가르침을 그냥 skip over,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그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열정을 갖고 쫓은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제 나중에 그들이 예수를 따르기가 힘들다 생각을 하고 많이들 떠났을 때 그래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12제자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롯 유다였어요. 그렇죠? 밖에서 보기에는 꽤 괜찮은 믿는 자였습니다. 열정도 있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 아는 것도 많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12명 중에서 특별히 인정을 받아갖고 돈주머니를 책임지는 그런 회계 역할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아도 가롯 유다는 우리가 오늘 본다면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롯 유다에 대해 우리 스토리를 알죠.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팔아넘기고 맙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는 처음부터 그 마귀의 자식이었다고 말씀을 할 정도로 이 가롯 유다에 대한 이 수수께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강해 설교를 하면서 그 이슈를 자세히 보았지만 지금 제가 다 이렇게 여기서 이 시간 가롯 유다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한 가지 결론적으로 본 것이 이거였습니다. 가롯 유다에게 무엇이 결핍이었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잘 믿는 사람 같고 오늘날 우리가 판단한다면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그의 결말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었는가? 다른 건 다 스킵하고 한 가지를 본다면 그에게 결핍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그가 예수를 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를 주로 삼지 않았다. 예수를 따르는 자였습니다. 예수에 대해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에 대해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주로 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 예수 때문에, 예수가 내가 기대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기대했던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를 팔아 넘겨버립니다. 예수가 주가 아니고 자신이 원했던 예수, 자신이 바랬던 예수, 자신이 필요했던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나중에 그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를 팔아넘기기까지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제가 도전드렸던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는 무리 중에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를 아무리 가까이서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된다고 제가 도전을 드렸어요. 나는 예수를 주로 삼고 있는가? 이게 아니면은, 이게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결단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도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하나씩 한 문장씩 한 문장씩 보고 있는데, 5번째 오늘 강해 설교가 되는데요, 오늘 문장에서는 나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나의 주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명확한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사도행전, 사도신경과 사도행전이 자꾸 헷갈리죠? 사도신경은 우리의 그 믿음, 신앙 고백, 우리의 신조가 되고, 사도신경은 제가 거꾸로 했나? 사도신경은 우리의 그 믿음의 신조, 신앙 고백이 되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역사를 담고 있는 신약성경 5번째 책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그 본문으로 삼고 있는데, 그 2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제가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흘째 되던 날 부활을 하십니다. 다시 사십니다. 그렇죠? 부활을 하신 후에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40일을 함께 하시면서 이제 하늘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권면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가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하고 그들을 권면하시고 그들을 보는 눈앞에서 승천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런 모습으로 다시 내려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돌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능동적으로 기다리는데 약 열흘을 기다립니다. 열흘. 그래서 열흘 후에는 오순절이라는 대명절입니다. 그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2장을 그 앞부분을 보니까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사도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방언으로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제 다른 방언으로 그들이 이제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그들은 서민들이었거든요. 이렇게 뭐 다른 언어를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명절, 유대교의 대명절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 오순절 날에는 세계에 펼쳐져 있는 유대교 디아스포라들이 그날은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금 로마에 가 있고 그리스에 가 있고 그 소아시아에 가 있고 마게도니아에 가 있고 수리아에 가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에 가 있고 이러한 모든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가 그날만큼은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 4세대, 5세대들은 히브리 언어를, 방언을 모릅니다. 오늘날 고려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와서 살고 있으신 분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말을 그렇게 능숙하지가 않아요. 그들은 이미 3세대, 4세대, 5세대가 됐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는 러시아 방언이든 아니면 카사크나 우즈벡이나 이 기리기 이 언어가 그들의 능숙한 언어이지 우리 한국 언어가 아닙니다. 한국말로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알아들을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알아들으려면 그들의 방언으로 예수에 대한 말씀이 전파가 돼야 되는데, 그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여러 나라 방언으로 예수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에 대한 스토리를 듣게 돼요. 그 후에 각자 나라로 흩어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중해 세계에 선교를 하시게 하지만 이미 이 오순절 날 예수에 대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미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공동체를, 교회를 이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기 전에 이미 로마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돌아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던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초대교회 역사가 되는데, 그날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들이 여러 방언으로 전했던 메시지는 유일한 메시지였어요. 예수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에 대한 메시지, 무슨 메시지를 전했는가가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내용의 마지막 구절, 결론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36절 결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역사가 막 펼쳐지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사도들이 예수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 36절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겁니다. 예수에 대한 스토리, 예수 복음의 결론이 이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의 결론이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다시 살아서 주가 되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셨는데, 다시 사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세상이 기다렸던 소망, 하나님의 그 구속자 그리스도라는 뜻이 그런 뜻이라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자 but also plus 우리의 주, 롤드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에 대한 스토리의 결론이고, 그렇다면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처음부터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메시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향이 있어요. 우선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부터 받아야 되니까, 우리 가족들 구원부터 받아야 되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가지고 세이비얼로 믿어갖고 우선 기본적으로 믿고, 나중에 소화할 수 있으면, 나중에 좀 성숙해지면 예수를 주로 한번 따라보겠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치시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한 것이다. 예수가 나의 세이비어, 나의 구속자 되는 것 분명히 맞지만 플러스 동시에 기본적인 믿음, 처음부터 이 기본이 되며 기초가 되는 믿음, 처음부터 고차원의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 구원받는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죠. 나중에 고차원의 무슨 목사가 되어서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처음부터 믿는 믿음이 뭔가, 예수를 주로 신하며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이유가 이게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믿음의 그 고차원의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세례받는 건 별 볼일 없는 것 같죠. 북한의 성도들 세례받잖아요. 이슬람 나라에서 세례받잖아요. 그럼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예수를 내가 홀로 믿는 것은 아무도 몰래 내가 믿을 수가 있죠. 근데 내가 공식적으로 예배에서 세례를 받는 순간 이 예배에 누가 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나라에선 그 순간에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게 그런 뜻이에요. 내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이제 예수를 따르겠다, 예수가 나의 주라는 것을 부끄러움 없이 고백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는 자들이 기초부터 받는 게 세례가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무리 중에 하나가 되어 있고 예수님에 대해 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직분까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다. Hold it. 잠시만. 성경은 잠시만 당신에게 예수가 주가 되시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돼. 예수가 나의 주님이신가? 이게 아니면 내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저에게는 그 목사로서 한 가지 그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가이드의 책임입니다. 스피리추얼 가이드가 그냥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사람들에게 편리에 맞춰서 대강 얘기해 주면 스피리추얼 가이드는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사람들이 세운 뭐 스피커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운 스피리추얼 가이드는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라면은 저에겐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성도들을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를 해야 합니다. 이게 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면서 오늘날 경향이 교회 생활을 온해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경향이 그냥 구원받는 믿음 따로 있고 이게 기초고 나중에 고차원의 그 예수를 주로 따르는 믿음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오해를 확실하게 끊어줘야 되는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를 주로 내가 삼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하면 이걸 좀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세 가지를 내가 예수를 진정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세 가지 그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그 권리자의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순종의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의 개념, 순종의 개념, 그 다음 위탁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자, 예수를 내가 주로 진정 믿고 받아들였다면 내 삶의 주권자가 누구신가, 주권에 대한, 내 삶의 주인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순종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 내 삶을 전적으로 그분에게 맡기는 위탁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주권입니다. 주권,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 주인이 바뀐다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그렇죠? 내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뭐 내 삶인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아니면은 내가 무슨 그 인간의 사회 구조의 관계 가운데 이 구조 가운데 이 자식은 부모 밑에 있고 그 학생은 스승 밑에 있고 군인은 그 사령관 밑에 있고 뭐 이런 건 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사회 구조에서.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에서 말입니다. 궁극적인 의미에서 나의 주인은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사상도 나 자신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C.S. 루이스가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 사랑으로 나를 정복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예수께서 사랑으로 나를 정복해 버리셨기 때문에 정복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정복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컬러로 막 컬러링해서 우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사단의 지배 밑에 있었다. 마귀 지배 밑에 있었다. 여러분 신문을 보시면서 이 매스컴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짐승이 못하는 일도 사람이 합니다. 성경은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사탄의 지배권 밑에 있었다. 그리고 육신의 몸과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다. 여러분, 중독되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사로잡히는 거예요.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음란 사이트 중독, 갬블링, 그 도박 중독, 이런 거 대박, 우리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거 못 빠져나와요. 그 육신과 마음의 정욕에 사로잡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우리를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냥 원래 그냥 가운데 있었고 그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었고 이 몸과 마음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정복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래, 나는 당신이 싫어서 30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근데 당신은 나를 추적하는 사냥꾼처럼 끝까지 추적하셔서 무서워서 싫다고 도망하는 사슴과 같은 나를 당신의 사랑의 화살로 싸서 당신의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으로 정복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으로 정복하셨다면 그분이 나의 삶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이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보셨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원래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이라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 사기가 그냥 완전히 그냥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그 결단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까지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아시나요? 성경을 보면.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무엇인가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왜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무슨 뜻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 원래 모습,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몸을 갖고 이 생명을 갖고 살 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권이 바뀐 거예요. 주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가 서 있는 이 그라운드는 지금 내가 있는 그라운드다. 거룩한 그라운드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 같아요? 실제적으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주장하는 방향,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아젠다, 내가 오늘 예약 잡은 모든 스케줄을 내려놓으라는 뜻이죠. 신발을 신고 있으면 갈 때가 바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왔지만 난 빨리 가야 됩니다. 신발을 신고 있어요. 근데 신발을 벗는다는 건 나의 의제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부르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 앞에 나올 때는 신발을 벗어야 돼. 하박국 2장 20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전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은 이 주림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면서 세상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어론과 여론의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잠잠하라.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주는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세상은 이제 주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 영혼의 지성소를 새롭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채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못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습성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냥 빨리 와서 빨리 그냥 시간 때우고 갈게, 뭐 그렇게라도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오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오셔야 되는데 고마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진정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1시간, 2시간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배가 뭐냐?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 갈 길이 바르기 때문에 습상적으로 시간 때우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이제 새롭게 정리해 주세요. 나의 생각을 새롭게 순환시켜 주세요. 세상에서 너무나 세상 소리, 언론 소리, 마누라 소리, 뭐 소리로 지금 꽉 차 있는 내 정신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 맑게 해주세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나의 삶의 주인이 당신이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도 내가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고 있으신가요?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배 시간 때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통해 나의 삶의 주가 누구이신가, 이 주권을 그분께 드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삼는 것, 이 주권의 개념이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이게 나의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순종의 그 개념이 중요합니다. 순종. 삶의 목적이 또한 바뀌어야 돼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를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를 내가 주님이라고 입으로는 자꾸 고백을 하는데 순종을 안 하면은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내가 뭐 겉으로는 인정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그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애들 사랑한다고 아무리 해보세요. 이거 압니다. 실행이, 따르는 액션이 없는데 말로 사랑은 사랑이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내가 주로 따른다는 것은 그분께 순종을 한다는, 나의 삶의 목적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분을 순종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에 이러한 경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 참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됐어요. 주라는 뜻은 나의 상전이 됐다는, 나의 리더가 됐다는 것이죠. 리더가 됐으면 따라야죠. 순종을 해야죠. 리더라고 고백을 하는 것 같은, 따르지 아니하면 그게 어떻게 증명이 있는 믿음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가? 열매로 아셔야 돼요. 열매로. 무슨 열매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이 열매예요. 아는 게 아니고 순종입니다. 따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내 삶의 키를 붙잡고 있는 분이고, 그분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쁨으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이 순종이 있잖아요. 내가 그냥 맞지 못해 할 수 있어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이거 안 하면 나 구원 못 받지. 그래서 그냥 버거운 마음으로 마지못해 순종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 아닙니다. 자, 순종이라는 것은 항상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정복하셨다,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원해서, 기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에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제도, 사회 제도를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제도가 뭐냐면은 그 여러 가지 사연으로 히브리인들 중에 이제 살 수가 없어 갖고 이제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 종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끼니라도 떼우면서 살려고 종이 되어 다른 집으로 들어간 자들이 있다면은 너희들은 같은 백성, 내 백성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빌린 돈이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살게 되었다면은 갚아야 되지만 7년째 되는 날, 계속 7년째 되는 날, 그러니까 그 1년째 이제 종이 됐으면 6년 후에, 5년째 그 집에 종이 됐으면 2년 후에, 7년이 되는 해는 모두 다 자유인이 돼야 된다. 몸값을 물지 말고 자유인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사회제도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탕감제도도 될 수 있겠죠. 하여튼 이것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갚아야 되지만, 그리고 정 못 갚을 때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냥 노력도 하지 말라는 게, 노력도 하고 좀 이렇게 책임감을 가져야죠. 그렇죠? 그러나 정 갚지 못할 때 어느 한 시점에서는 주님의 백성들답게 탕감할 수 있는 이 굉장한 그 독특한 제도를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를 두세요. 예외를. 이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예외가 뭐냐면은 종들 중에 7년째가 되어서 자유의 날이 되었는, 자유의 해가 되었는데, 만약에 종이 주인이 너무나 좋아서, 주인이 너무나 그 사랑이 감사해서, 그리고 내 가족, 두고 갈 가족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사랑의 동기가 되어 자유인을 내가 자신이 안 되겠다고 결단을 하면은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 앞에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신은 자원하여서 기쁘게 자유인이 되지 않고 종으로 남겠습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그 후에는 문 앞으로 데려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귀를 뚫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장차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신 예표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백성들은 자유를 받아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에서, 이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묶여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키십니다. 근데 그 해방은 나의 정욕을 위해 주신 해방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해방이에요. 말씀을 보니까 나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의 사랑이 나를 해방하였다면, 그 해방, 이 자유를 가지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버리신 그분을 위해 이제 드려지는 삶이 되라고 주어진 해방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기쁨으로 나오게 되는 그 모습을 미리 구약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성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 있죠. 귀를 뚫어갔고요. 진짜로 귀를 뚫어갔고, 제가 미국에 살았으면 어쩌면 귀를 뚫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우리나라 오니까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제가 귀를 뚫고 여기 아마 설교를 하면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아무나 젊은이들은 들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은 막 시험 받겠죠. 근데 어느 날 우리나라에 문화가 바뀌어서 남자들도 귀 뚫는 것이 이상하지 않으면 제가 제일 먼저 합니다. 이제 미리 경고합니다. 미리. 귀 뚫는 게,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돼요. 내 자유를, 나는 이제 주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했는데 나 자신을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나는 기쁘게, 감사하게, 감격하여서 내 자유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순종의 의미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고 감격이 되어서,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나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세계 뉴스를 통해 그렇게 사셨던 진짜 멋진 분을 한 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뉴스에서 접했는지 모르지만 지난 2월달 케일라 뮬러리라고 27살의 그 꽃다운 나이에 아이시스에게 1년 반 동안 잡혀 있다가 이제 그 사망한, 순교를 당한 어느 한 자매님의,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케일라 밀러, 그 1년 반 동안, 그 20살 스토리를 좀 나중에 쭉 읽어보니까 스무 살 때부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가슴을 가지고 세상에 그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룹들을 찾아가서, 특별히 난민들을 찾아가서 의료 봉사하고 자선 봉사하는 그러한 그 귀한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시리아에 지금 내부 전쟁이 있어서 참 난민들이 많잖아요. 그 난민 캠프에 가서 막 그 봉사를 하는 그 선교사님, 자매님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2013년 8월달에 아이시스한테 이 무슬림 무단 극단주의 무슬림 그 테러 단체한테 잡혀가지고 1년 반 동안 포로로 있다가 이제 지난 2월달에 이제 숨지게 된 것이죠. 잡혀 있었을 때는 그 미국이 예민하기 때문에 전혀 이분에 대해서 알리고 있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이제 순교 사망한 후에는 이제 뉴스에서 막 보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참 그 이분의 스토리가 가슴을 많이 터치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 주님의 가슴을 갖고 자기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나를 통해 하시기 원하실까?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 나의 삶에 가장 큰 뜻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을 순종하다가 살겠다, 기쁨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난민촌에 다니는 일을 어려서부터 한 것입니다. 그가 이제 잡혀 있었을 때 한 1년 후에 부모에게 몰래 나온 거죠. 이 편지가 아주 어렵게 나와갖고 잡힌 지 한 1년쯤 되었을 때 부모에게 온 편지를 지난번 타임 매거진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번역을 해봤습니다. 참 너무나 어떻게 저런 자리에서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을까 놀랄 만큼 감동이 되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케일라가 쓴, 부모에게 쓴 편지입니다. 저는 지금 고난 중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제게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저로 하여금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끼쳐드리고 있는 염려 때문에 생긴 저의 마음 아픔뿐입니다. 누구도 저의 속박이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겠죠. 그러나 저는 자포자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싸울 힘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아무리 오랫동안 지속될지라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을 꼭 믿어주십시오. 이 일로 인한 부모님의 아픔이 저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소망은 오늘도 저의 힘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인내해 주십시오. 부모님의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제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줄 알기에 저도 그렇게 버티고 있겠습니다. 저로 인해 두려워 마시고 오직 기도에 힘써 주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All my everything, 케일라 올림.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만날 그때가 지상에서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만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참 저 여성이 26살, 27살 자매가 이 무시무시한 아이시스 단체, 그 테러 단체에게 잡혀가지고 1년 동안 포로로 살고 있다가 간신히 몰래 이렇게 빼돌린 편지가 저런 편지라는 내용이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살려달라,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해서라도 꼭 구해달라, 이런 간청이 아니고 부모님 걱정 마시고 나 괜찮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썼다는 게 참 믿어지지가 않을 만큼 놀랍더라고요. 저는 묵상하면서 이 케일라 밀러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아마 이분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후회 없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깨닫고 예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순정에 후회 없이 자신의 삶을 던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세상이 보는 눈으로는 망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순종하다가 세상이 보는 눈으로는 진짜 이것이 실패한 삶이 될지라도 전혀 후회함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귀를 뚫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나의 순종이 되었기 때문에 후회 없이, 뒤돌아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다가 만일 이 세상에서 그냥 순교하는 것이라면 언젠가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되리. 와, 이러한 믿음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구나. 모르겠어요. 나와는 상관없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순교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봐요. 이건 보통 때 보통 사람이지만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삼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기쁜 목적으로 내가 삼고 사는 가운데에서는 정말 이 세상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 압도당하는 우리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는 것이에요. 그분을 순종하며 사는 것. 마지막으로 위탁의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는다는 것은 주님께 위탁하는 개념이 확실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로 삼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가 전적으로 따르며 순종하며 그분을 주인 삼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분께 다 맡긴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분께 다 맡겼다는 것은 그분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가 되셨으면은 나에게서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는 주가 되셨기 때문에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제 신뢰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신뢰의 대상이 나의 보스가 될 수 있고 나의 부모가 될 수 있고 나 자신이 될 수가 있는데, 신뢰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잖아요. 세상에 모든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은 시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시어서 내 주가 되셨잖아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산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것이에요.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을 축복하는 축도를 할 때마다 그들이 사용한 폴밀라가 있어요. 폴밀라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보셨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가 되시기 때문에 지나가는 세상과 함께 썩어져 버리고 묻어진 그러한 사람, 그러한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주가 되시는, 부활의 주가 되시는 주가 되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주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자, 예수를 주로 삼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가 있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송은 저희 어머님이 가장 즐겨 부르시는 찬송입니다. 저희 어머님과 저희 가정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70년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가장 힘들어 하셨던 분은 저희 어머님이셨습니다. 한국에서 전혀 그렇게 살지 않으셨던 분이 막노동을 하시는데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을 일하십니다. 막노동을, 하루도 쉬지 않고,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365일. 그러한 어머님이 나중에는 절망을 하십니다. 아무리 그렇게 일을 해도 앞이 캄캄한 나날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나중엔 절망을 하시고 삶을 포기하시는 자리까지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둘이 초등학생이고 하나는 유치원 학생, 세 아이가 있는데도 삶을 포기할 정도였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런 어머님이셨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찡해요. 근데 그 어머님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당신의 주로 삼게 됩니다. 그때부터 삶이 반전이 되시더라고요. 삶이.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주로 받아들여서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면서부터 반전이 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앙의 간증으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같이 보았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의 간증 찬송으로서는 이 구찬송 434장, 그렇죠? 이제는 새 찬송 334장이죠. 그렇죠? 그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누가 의심하리요, 그렇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게 반전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모으고 내가 힘써보면 되는데 한계가 다 있잖아요. 당신도 한계에 다 가니까 완전히 삶이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가운데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가 되세요. 그 주님이라는 것은 나의 삶을 위탁드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의심하지 않고 나의 앞에 무슨 일이 임하든지 만사 형통할 것을 믿으면서 진짜 그렇게 오늘까지 귀한 권사님으로 사시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 위탁된 자들이, 나의 삶을 위탁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교회 한 그 여성도님이, 그 중국 계통의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어가지고 항상 안타까워하셔가지고 언젠가 한번 제가 전화를 드리고 그분에게 좀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솔직하게, 아주 솔직하시더니 이분이 이제 쭉 얘기를 하시더니 이분이 그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많이 가 계시는 분인데 저한테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해요. 다니엘 목사님, 제 영어 이름은 다니엘이, 다니엘 목사님, look, 영어로 look, 좀 보세요. 나는 지금 60세가 넘은 자입니다. 내 건강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내 건강이 무너지기 전에 내가 좀 세상을 즐겨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나 솔직해. 중국인들 확실한, 그래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좀 내가 좀 놀기도 하고 세상도 알고 좀 이 건강이 무너지기 전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그리고 이 사업이 언제 항상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번성할 때 제가 누리고 놀고 좀 즐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세요. 자기 주위에는 그러한 중국인 사업가들이 많대, 친구들로. 근데 모이면 다들 그런 얘기한대. 야, 지금 우리가 60이 넘었고 지금 일하느라고 막 술 마시나 많이 힘들어졌는데 우리 건강 많이 못 간다. 한 2년, 3년 그때까지 마음껏 놀아라. 마음껏 놀고 마음껏 여자도 알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그 순간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야, 이게 세상의 사고, 예수가 없는 세상의 사고이구나.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 언젠가는 지나가는 것, 언젠가는 부서지는 것을 불안하게 붙잡고 불안하게 누리려는 것이 세상의 사고구나. 제가 그때 너무나 확실하게 깨달은 것 같아요. 지나가는 세상, 언젠가 없어지고 시드는 것을 내가 붙잡고, 그래서 불안한 것이에요. 즐기면서도 즐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것이 세상의 사고이구나.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믿는다는 것은 그것과는 영 반대가 되는 것이죠.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산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영원한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나의 삶을 세우고 함께 지나가는 세상과 썩어지는 그러한 견고하지 못한 반석이 아니라 견고한 반석에 내 생명을, 내 삶을, 내 자식들의 삶을 세워가지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 주님께 내 삶을 위탁하며 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하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과 신뢰하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로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것은 내가 살 수 있는, 내 가정이 살 수 있는, 진짜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같이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 오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 번 크게 한 목소리로 외치겠습니다.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이 이제부터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으면서 살 수 있음을 확신하며 살 수 있는 길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주로 삼고 산다는 것임을 깨달았으니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으면서 주권을 주님께 드리며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새로운 주인을 주님으로 모셨나요? 그러지 못했다면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진정한 믿음, 주님이 바라시고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믿음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돌립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삼는다는 것은 또한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인가는 따르게 되어 있는데, 주님,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케일라 뮬러 선교사님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세상에 압도당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로 삼는다는 것은 또한 주님께 온전히 위탁하며 사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무너지고 지나가고 시드는 그것 위에 내 인생을 세우지 말고, 주님, 견고한 반석 되시는 예수 우리 주, 주님 위에 나의 인생의 집을 세우며 주님께 완전히 위탁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꼭 주로 믿고 꼭 주로 섬기어서 진짜 주님이 찾고 계시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소유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영원하신 주의 나라 바라보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네. 그의 영광 분하리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예수 하나님의 사랑. Thank you. 예수 하나님의 사랑. 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육조선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땅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여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누구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은 나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희생 제물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하는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로 따르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북한 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